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은 요즘 중고차 시세가 많이 하락하면서 이제는 한 번쯤 만나볼 만한 정말 괜찮은 금액대까지 떨어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중형 세단이나 중형 SUV들 3천만 원은 그냥 넘어가죠. 이제는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3천만 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최강의 SUV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에서도 가장 베스트셀링 카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그 SUV 바로 X5 신형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번쯤 만나볼 만한 그런 금액대로 나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3,090만 원, 네, 3,0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제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4년 10월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3,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에 누유도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관리 상태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X5, X드라이브 30D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이 BMW X5 하면은 디자인적인 부분, 실내 공간 활용성, 4륜 구동의 안전성, 거기에 이 6기통의 디젤 엔진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이제는 3천만 원 초반대로 정말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네,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 화이트 바디 정말 딱 봐도 큰 차량, 이 차량이 더 커 보여요. 그리고 확실히 깔끔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BMW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SUV예요. 일단 전면부에 이 키드니 그릴부터 해가지고 라이트도 정말 지금 멋들어지는 라이트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고요. 일단은 이 차량 전면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360도의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면부의 전방 감지센서 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한번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옆부분으로 보셨을 때 지금 휠도 지금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 지금 앞 타이어 컨디션 약 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에어덕트가 이 앞쪽에도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여기도 실질적으로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브레이크 냉각 성능이나 아니면 차량 주행 성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함께 정말 멋들어지는, 딱 보시면 이런 느낌도 되게 스포티하죠. 확실히 이 기능과 멋을 같이 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은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정말 확실하게 SUV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틴팅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짙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위로 보시면 루프 레일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문콕이나 스크래치도 없이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도 너무 깔끔하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도 지금 스크래치 없이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뒤에 타이어도 동일하게 한 20-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네, 그리고 이 X5 차량은 트렁크 오픈 방식이 좀 남다르죠. 클램쉘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트렁크가 오픈되는데 일단은 네, 위에 쪽만 이렇게 따로 열립니다. 이것도 전동으로 지금 정말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아래쪽은 또 이렇게 뭔가 네, 남다른 개방감, 남다른 감성, 그리고 확실히 딱 봤을 때 여유 있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행을 떠나야만 할 것 같은 네, 그런 방식으로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딱 오픈했을 때도 확실히 뭔가 공간적인 부분들까지도 남다르고 뛰어나다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요. 이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을 열면은 또 깊숙하게 이렇게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짐들은 이 안으로 해서 숨겨놓을 수 있게 이런 공간까지도 마련되어 있어요. 확실히 활용성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닫힐 때도 부드럽게 원터치로 잘 닫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조수석 쪽으로 보실 건데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에 큰 문콕이나 스크래치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특히나 화이트 바디 교체하면은 중간에 색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량 그런 부분도 없이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도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도 그리고 이 공간적으로도 뭔가 남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시트에 딱 앉았을 때 이 앞에 시야감이 너무나도 좋아요. 확실히 높은 차에 타 있으면 이런 운전하실 때 시야감 때문에도 확실히 편안한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이거는 디젤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이실 거예요.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지금
진동도 거의 없이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는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 운전석과 주유석 보시면은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 쪽 한번 넘어와 볼게요. 위로 보시면 사이즈 어마어마한 BMW에서 아마 제일 큰 사이즈 거예요. 네,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인슬라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잡소리 없이 부드럽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와, 엄청나게 열리죠. 일단은 저 머리 뒤에 끝까지 열리기 때문에 거의 그냥 오픈카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진짜 이 개방감 최강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닫힐 때도 원터치로 지금 네, 잡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 오른쪽으로는 블랙박스와 왼쪽으로는 하이패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비게이션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순정으로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로, 그리고 지지선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60도로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차하실 때도 완벽한 보조장치가 되어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자리 보시면 3단의 열선 시트 기능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네, 뿐만 아니고 이 차량 지금 신형 키로 두 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 스페어 키까지 키 분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기어 노브 왼쪽으로는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 뷰 버튼과 다운힐 어시스트 브레이크 버튼,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아이 드라이브 조거 기능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핸들로 보시면은 오른쪽으로는 오디오 버튼, 볼륨 버튼,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핸들 위쪽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짐없이 탑재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 공간 봤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무릎 공간 어마어마해요. 일단은 충분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 주머니 이렇게 코일 매트도 코일 매트지만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도어 쪽에도 이렇게 네, 기스가 나지 않게 이렇게 방지 스티커를 붙여놨거든요. 이런 부분만 보시더라도 정말 애지중지 아끼면서 관리했다는 게 느껴지고요. 뒷자리도 이렇게 3단의 열선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좌석이 열선 시트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도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죠? 전 좌석에 이렇게 쭉 둘러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감성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기는 이 BMW의 X5 차량. 이제 앞으로 나가서 바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총평이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BMW가 잘 만드는 게 직렬 6기통이에요. 이 차량도 직렬 6기통의 디젤 엔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지금 엔진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잡소리 그리고 불규칙한 소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연비 효율성, 출력 네,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 건데요. 2014년 10월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3천 킬로 주행한 단순교체 단원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BMW의 X5 30D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3,090만원입니다. 지금 잡아야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강의 SUV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추적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